그리고 전화기는 아무도 안 봤었나요? 그 아까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전화기에 장쿠자 씨하고 장성규 씨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었고요. 장성규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장쿠자와 장성규. 그 어린 시절에 동생인 것 같아. 나는 나는 동생 찾으러 왔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장성규 내 동생 아닙니다. 아, 어떻게 동생인 줄 알았는데 동생인 척하고 막 받아먹다가 동생 아닌 거 알고 죽였죠. 에? 동생인 줄 알고 10억 줬나? 그 10억 가지고 사람 안 죽입니다. 근데 10억 왜 준 거예요? 사업하겠다고 진짜로. 나 쟤랑 친해졌거든. 뭔가 계약서도 없이 10억을 준다고? 나도 사업하게 돈 좀 줘요. 나도. 오빠 나 바 차리게 하나만. 나도. 오빠 나 바 차리게 하나만. 나 청소 대행업체 차리게. 이게 돌아서 주문을 오빠, 오빠 돈 많잖아. 돈 많은데 뭐 꽁돈 준다는 데 뭐 받아야지 뭐. 돈 많은데 뭐 꽁돈 준다는 데 뭐 받아야지 뭐. 클로이, 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구걸은 하지 않아. 근데 정텐더도 장성규하고 연락하는 사이던데? 당일날 11시에 통화하는 적이 있던데요? 오전 11시에. 그래. 저한테 2시 반쯤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일찍 와 있었던 거예요. 아까는 거짓말을 산책했대. 그러니까 2시 반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일찍 와서. 하여튼 여기서 거짓말 할 때 뽀록 나는 사람은 그냥 확 그냥이야. 저 여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거짓말하는 건 범인인데. 아니야. 리얼 참. 클로이 갖고 싶다. 왜 만났어요, 근데? 왜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갑자기 보자 그랬어요. 어떤 내용은 없었잖아요. 장성규가? 그냥 갑자기 보자 그랬어요, 전화로. 그 선물들 다 장성규가 준 거죠? 맞아요. 어? 어? 아그야, 그 멘트가 장성규가 준 거야? 걔가 저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 얘도 사귀고 걔도 사귀고 다 아니요, 사귀었어요? 장성규는 사귀지 않았어요. 아 그냥 갖고만 놀았어요? 아니 뭐 그냥 우리 바에 오는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죠. 오빠 왜 하지 마.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단서. 보물상자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머. 너? 어? 어디서? 장성규 방에서. 어. 내용물은 없고 감정서만 있었어요. 응? 모자르나의 콧물. 시가 44억 원. 그럼 벽에 숨겨져 있는 게 모자르나의 콧물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아마 이걸 찾으려 하기 위한 어떤 치정과 원한과 살인 사건이 아닐까. 누군가로부터 그걸 분명 빼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신처로서 이 호텔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알고 이 호텔로 따라온 사람이 이 호텔 있지 않을까. 44억이요? 44억? 그래봤자 본인 전 재산 30억밖에 안 돼요, 지금. 300억에 300억. 아, 공 하나 더 붙어야 되네. 네, 그 재산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 그냥 이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게 300억이. 아, 나 진짜 저 40 몇억짜리 저 뭐 콧물? 진짜 나한테 콧물이에요. 콧물 한 번만 풀어주면 안 돼요? 콧물 한 번만 흥 풀어주십시오. 오빠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콧물 한번 풀어주세요. 너 바람 피지 마. 바로 옆에 내가 있는데. 저장! 저장! 딜리트. 클로이? 장쿠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 한 1억 내고 저것들 한 대씩만 때리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1억 주면 팔 좀 때리겠죠. 저! 일수가 많이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대돼.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보수. 자,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밝혀주신 대로 시신은 총을 3차례 맞았죠. 여기서 잠깐. 총기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범행 도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찾아야죠. 각자의 방지가 뒤져봤는데 못 찾았습니까? 아, 저희가 한 3일 전쯤에 네? 단체 카톡에 글이 올라왔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장사업 씨 방을 청소하는 중에 장사업 씨가 급하게 총을 숨기는 걸 봤다는 단톡이 올라왔었어요. 네, 직원들 그래서, 단톡방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장사업 씨한테 진짜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글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쿠자 씨. 예. 정확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들 핸드폰 있어요? 눌러라.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신도 아니고 말이야. 저 없어요. 에? 원신이야? 총을 봤다는 메이드의 진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제 핸드폰 있는데 총이 없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아 쿠자한테 필수품이라고요? 아. 우리 그냥 그러면 향수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총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
아유 무슨 그게 없어졌어. 아유 무슨 그게 평이라고. 범인 맞네. 아유 이 아저씨. 아유. 어? 자 여기서 거짓말이면 나 범인이야. 총 없어졌어. 언제 없어졌어요? 술 먹고 깔라대서 들어간 날 어젯밤. 그거 맨날이잖아요. 6월 29일 밤? 사건 발생 전날? 네, 그 밤. 사건 발생 날로 오는 날? 봐봐요. 그 방에 들어가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쿠자 씨 방에 총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단톡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근데 들었어. 그렇네. 어떻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 그날, 대리인으로요? 문으로? 아니 사람들 바에서 모여가지고 그래 맞아 얘기하는 거 나도 홍이들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다 들었네 장쿠자 씨 장쿠자 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총이 어떤 종류의 총입니까? 몇 연발이죠? 6연발이고 리볼버거? 예 육구경 햄버거? 당최 뭔 소린지 이것이죠? 아 깜짝이야 어메 어메 어? 어서 찾았어요 아, 이것이죠? 아 깜짝이야 어메 어메 어? 어서 찾았어요 아, 누가 가져왔어 이 진짜 맞습니까? 어, 찾았어요? 우와. 여러분 아무도 못 봤습니까? 우와! 오, 탐정님 대박! 탐정님, 오늘 저희 바에서 칵테일 한잔 하실래요? 마시지 마요, 맛없어요. 근데 저 어디서 찾았어요? 바로 시신 옆에 있는. 어? 침대 밑에. 어머, 침대 밑에. 아유, 버려놓고 갔구나. 내가 잠잠 밑에 있네. 아, 나 침대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번만 안 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총은 장쿠자 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직 모르고 조금 전까지 우리가 총과 가까운 사람, 잘 사용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병영 체험을 해본 홍이도 씨나 네. 사격을 전문으로 전공한 맞습니다. 정텐더 씨 네? 혹은 깡패 역할을 하는 저는 사실 이걸로 하죠. 장쿠자 씨 정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죠? 아, 충격적인 뭔가가 나와. 나 기대돼. 김건반 씨는 군대에 가서 구경만 하고 온 사람이고 총과 좀 거리가 멀어 아직까지는 보이고요. 건반이 그 건이 건. 네. 건? 총을 반만 쐈어요, 제가. 그래서. 건. 아, 역시 필립. 박청수 씨! 와! 박청수 씨! 와! 당신의 진짜 직업이 무엇입니까? 와! 고맙습니다. 충성. 어? 아, 나 이 아줌마 진짜. 어우, 나 여군 출신이야? 신분이 몇 개야? 여군이. 박청수 씨의 지갑 안에서 경찰관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오! 경찰? 그리고 박청수 씨의 본명은 박 형사입니다. 와! 박 형사입니다. 와! 아, 나 진짜 이 아줌마. 나! 형사. 아니, 양 형사는 어디 갔어? 어? 김건반 씨는 양 형사 어떻게 알아요? 테레비 봤어요.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네, 그 지능수사과야. 대형 사기 사건의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제가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은퇴하게 됐지만 전직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지금은 아니에요? 현직은 아니고? 네, 형사. 현직은 그냥 청소부?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형사 그 이상으로 잠입해서 뭔가를 위해서 지금 들어왔어. 피해자 장성규 씨에게 뭔가 알아낼 것이 있어서 이 호텔 위장 취업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 범인은 아니라는 사실. 근데 분식집을 한 거예요, 은퇴하고? 제가 워낙 야, 요리 오늘, 솜씨를 오늘, 좋았기 때문에 오늘 네. 캐릭터들이 다 다 재밌습니다. 오리무중? 아, 경찰 은퇴하고 분식집 한 게 죄가 됩니까? 예? 근데 장사도 잘 됐는데 왜 팔았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아니 3억으로 팔아 3억 팔았잖아요. 3억 어디 있어요? 3억? 예? 그때 3억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네. 아니 일단 1차 용의자.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마주치지 말아야 돼, 눈 마주치지 말아야 돼. 과연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눈가락 클로이, 탐정님이랑 눈 마주치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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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제가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를 하는 분은 되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을 테고 모든 층에 모든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박청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현장에 가봐야죠. 네. 출발하시죠.
아... 이거 나만 반스봉 입었더니. 뭐라고? 아, 반스봉?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아... 7월 1일부터. 7월 1일 리모델링 전에 뭔가를 찾으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투숙객의 현황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박부를 한번 봤죠. 잠깐만요. 다 좀 와 보실래요? 여기 호텔 오래 계신 분들 장성구 씨가 누굽니까? 아, 어디서 들어본 성규 아니에요? 네, 장성구로 돼 있어요. 403호에 보고 썼네. 네. 어? 아. 잠깐만요. 네. 장성구가 404호에 있을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데요? 어머? 소인. 네. 남자 한 명에다가 여자 한 명 소인이니까 딸이 있었나? 어머? 근데 여기 고객의 네. 소리 보면 5월 2일에 404호에서 묵었던 손님이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꾸 들리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럼 장성구가 왔을 때 뭔가를 5월 1일에 네, 여기 묵을 때 벽에다 뭔가를 숨긴 거예요. 숨긴 거야. 그럼 살아있는 거 숨긴 건가? 그게 아니고.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홍이돌 씨. 왜 매번 올 때마다 가장 조용한 방을 요청해서 403호에 묵었습니까?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알아볼까 봐. 정치를 숨기려고. 박청소도 여기 묵었었어? 박청소 씨. 네? 아니 방이 있으신데 뭐하러 302호를 결제하고 투숙하셨습니까? 아이씨, 다들 씨, 나 빼고 다 구려. 날짜를 보시면 제가 취업하기 전이에요. 취업하기 전 일부러 먼저 와 보셨군요. 예예예. 여기 이제 왔다가 장성규를 보고 이제 제가 여기 취업을 한 거죠. 보고 도어맨이니까, 어떤 점들 때문에? 도어맨이니까 네. 장성규를 보고 아 내가 요거를 유해를 좀 추적해 봐야 되겠다는 뭔가 의심의 여지를 발견한 건가요? 장성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그 물건이 뭔지를 알고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청소가 결국 왜 여기 왔느냐 그리고 왜 돈이 필요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피아노 한 번만 쳐주세요. 피아노 한 번만 쳐봐요. 네. 혹시 여기서 그거... 소리가 안 나는 음계가 있으면 이 사이에 문리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네. 베토벤의 운명 즐겨 듣고 있어요. 잘했어, 클로이. 찾았다. 뭐? 이러면은 장 아저씨의 범인 아니야? 탐정님, 그 장 아저씨가 옛날 동생 금장시계 차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장성규 금장시계 이거 똑같은 거. 아저씨, 그거 아까 나온 거야, 아까. 여기! 이거 뒷북이야? 같은 금장시계인데? 그 동생이잖아. 동생이네! 아, 동생 아니라고 했잖아. 왜? 아, 뭐야? 내가 지금 무현무가 넘어가는데? 어? 무슨 일이야? 아, 뭐야, 정텐도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게? 왜 그래, 우리 애기들한테? 뭐야, 킬러 왔네! 킬러지! 이 깜짝이야! 우리 애기들 손대지 말아요. 이렇게 무서운 여자 만난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정체가 뭡니까? 정텐더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킬러입니다. 역시 정킬러 같은 진짜 킬러네. 오빠 나 좀 섹시하지 않았어? 섹시해. 그러다 너 드시고 임마. 우리 애기들 한 번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해명을 해주세요. 지금 장성규가 동생 아니고 금장시계 찬 동생 찾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금장시계 장성규가 차고 있는데 뭐예요? 어머! 장성규가 동생 맞죠? 자 한번 불어보실까요? 내가 진짜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생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이 지가 동생인 척 한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아. 아. 그래서 10억 줬어요? 근데 동생이니까. 그게 속아서 주겠어요? 아니,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네. 아, 뭔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증거도 있겠네요? 현도야, 도끼 내려줘,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보통이 아치가 아니네, 장성규가. 장성규 이거 양아치예요. 아니, 그럼 정텐더는 누구 죽이려고 왔어요? 한 달 동안에 몇 명 죽였어요? 한 달 동안은 남자의 마음을 죽였죠. 어? 근데 난 짜증나. 난 왜? 짜증나. 난 왜 살려뒀어요? 난 왜 살려뒀어? 아유. 뭐야 이거? 한끼파 강포동과 전킬러는 5월 1일부터 장성규에게 물건을 찾는 그날까지 정텐더 응? 장성규한테 무슨 물건 찾으려고 한 거야? 아! 콧물! 맞네 보수 성공 시 물건의 10%인 4억 4천만 원 콧물이 아까 44억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네, 사실 제가 네 이렇게 어? 문신이다 아 장성규가 원래는 네, 장성구예요. 걔가 아, 동일 인물 콧물을 들고 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용이 된 거죠. 얘를 잡아와라. 콧물을 가지고 와라. 계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콧물 찾으러 왔구나. 맞아요.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콧물을 언제 그래, 찾은 거예요? 죽이기만 하고? 아니에요. 죽이지도 않았고 찾지도 못하고. 범인이 그 모자른 아이의 콧물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는 어디에 숨겨두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분명히 누군가의 방에 있겠죠. 우리 김건반 씨 방은 어딘가요? 아, 저 새 건반 씨도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안 나왔어. 건반이한테 뭐가 더 나아야 돼. 베일에 쌓여 있어 김건반 씨. 피아노 못 치는 피아니스트. 예민하다는 것도 좀 이상해. 거기는 뭐가 있더라고요. 짧은 머리, 단체 생활, 명령, 속박. 이거 군대 얘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짧은 머리 그치. 단체 생활 명령 속박 구속받기 싫은데 정말 다행이야. 아, 쟤 진짜. 아. 중요한 걸 발견했어. 쪽지를 발견했다. 야, 김탈령아. 너도 나한테 한번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확 꼰질러 버린다. 이 탈령 새끼. 룸서비스 잘 확인하란 말이다? 피에스, 아유 귀여워. 도망은 가보시지 온 사방에 똘만해 하니까. 김건반 씨, 네. 잠깐 이리 와보시죠.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 정체는 탈영. 탈영병이었군요. 아, 진짜. 네,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내 선임이어서 장성구가 아주 그냥 악질 중에 그냥 순악질. 그럼 어? 장성구. 밤에 잘 때마다 자기 옆에서 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런 저런 놈이 내 동생일 리가 없어. 무슨 데 쓰셨어. 위에서 막 끌어와. 저런 놈이 내 동생일 리가 없어.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예요? 뭐지 이건? 아니요 저는 여기 숨어 있었는데 장성구가 그냥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웠죠 저도. 먼저 여기 와 있었고. 네. 아이 청년. 저 친구는 사회적, 조직적, 관계적인 거에서 너무나도 미숙하고 끔찍해. 이 사람이 다시 군대 가는 거는 죽기보다 더 싫거든. 나는 군대 가느니 감옥을 가겠어. 군대 가느니 감옥 가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간 건 얘 생일이 7월 1일이란 말이야. 만 40세가 넘어가면은 형벌을 그냥 받지만 그게 아니면은 군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오늘 안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협박을 갖다 했단 말이야. 김탈령 아저씨 사이코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